이번에 잡은 컨셉은 아무래도 섹시함, 원색의 섹시함. 자메이카? 우리 다 위통 벗자 그러면은 벗으면 안 돼. 그렇게 다 벗으면 그럼 1년에 한 명씩 벗을 거야. 오늘 얘기했거든요. 아, 대박. 드롱 형이 우선 옹수령부터 벗자. 아니, 그럼 내가 하체를 벗을게. 내가 위에 벗을게 그러면. 어? 그리고 너는 다 벗어. 넌 어디 벗을래? 뭐 벗어? 침 뱉지 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섹시니까. 근데 진영 형 밑에 있어. 근데 밑에 있는데 진영 형이 또 세지. 야, 진영 형 너 등파인을 입고 막 이래. 진영 형을 이겨야 돼. 그럼 의상이 어때? 그러면 우선 비닐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입지 말아야 돼. 그냥 비닐봉투 하나 들고 있어. 망사 스타킹. 팬티를 벗고. 티팬티 입을래? 너무 야하잖아. 약간 탈락받았네요. 망사 스타킹에 티팬티 입고. 그렇게 하고 싶구나, 니가. 그리고 남자 사람을 추는 거야, 우리 바로 진짜. 브라나리 걸? 어. 좋아. 미련 누나처럼 랩해줘요. 지금 내가 알아. 아까 너 허스키하게 지금 내가 빵. 정인이네, 정인. 진영이 형의 노래로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딜리셔스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야, 나 태균이랑 했었던 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지 우리 최대. 엘리베이터야. 근데 나 진짜. 엘리베이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아, 나 솔직히 진짜 하기 싫어요. 저는 8년 동안 봐가지고요. 보는 거 다 그리는데.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근데 부각을 하면 안 되죠? 리얼 과격 섹시 그룹을 향한 우리들의 10원짜리 몸부림, 그 찬란한 결과물들이 다음 주에 대공개된다. 다음 주도 각본사 하세요. 한마디 하시죠. 형, 사랑해요. 누나도 사랑해요. 아, 됐어요. 그냥 잘 아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